씨라서 조금 왜요? 좀 오글거릴 수 있잖아요. 진정성. 진정성인데? 어, 아니요. 그 심사위원님에게는 그 아, 자리에 맞는 격식과 예의를 바라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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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상장이 있어. 촬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우리 안에 그 창작성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자, 그럼 뭐 심사위원으로는 이제 김지은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트입니다. 아, 위트입니까? 네. 네. 그리고 문학적 조예가 깊은 분들. 아. 지난해 우승자부터 한번. 아. 저는 총 3개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오? 아, 잠깐만요. 아, 자, 그거 안 돼요. 아. 자, 이런 컨셉은 이제 코드밀리 님께서 자, 제목 육아. 육아. 작성자 주우영. 라온이가 눈을 보고 신나게 뛴다. 나는 라온이를 보고 겁나 뛴다. 육아에 대해서 정말 짧지만 강한 표현이 담겨 있네요. 아, 그 근데 이거를 아, MC라서 그러시구나. 아, 제가 MC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심사위원이 하셔야 되는데 신금을 올리는 시 대표 코드밀리예요. 어, 그래요? 아, MC 맞으시죠? 아, 그렇구나. 나머지 두 개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저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번외로 제목 복싱. 저자 주우영. 콧잔등을 맞았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상대가 미안해하는 걸 보기 싫었다. 그래서 괜찮은 척했다. 우린 언제나 그렇다. 아파도 괜찮은 척한다. 나의 아픔보다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더 우선한다. 자신의 코에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않은 척 훔쳐내고 괜찮은 척 닦아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마지막이에요. 제목 빵. 작성자 주우영. 여기 하나 남은 빵이 있다. 빵을 반쪽 갈라 아들내미 하나 주고 그걸 또 반쪽 갈라 아내랑 나눴다. 셋이서 오물오물 가만히 지켜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행복이 여기 있구나. 참 별거 아니구나. 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네, 두 번째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좀 주제가 이어지는 게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집중해 주세요. 아, 이루마 떴다. 야, 진지하게. 제목. 찾아주시겠습니다. 제목. 그는 언제나 닭꼬치를 두 개 먹는다.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한테 관점사항인 게 이게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라서. 자. 그는 언제나 닭꼬치. 제목 생략하고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너무 이미 신데? 다음에 하겠어요. 자, 한 명 기권. 넘어가요, 일단은. 뭐 두 형님. 깔아줘, 음악? 아니, 내가 깔 거야? 해금 연주 영상. 해금이네. 어, 이게? 아직은. 장난이다. 야, 집중. 와, 이거 집중할 수 있겠어? 제목, 나 홀로. 지은이, 이두영. 어느 늦은 저녁, 한 잔 술에 오늘 하루를 담아서. 어느 늦은 밤, 한 잔 술에 인생을 담아서. 어느 늦은 새벽, 한 잔 술에 온 세상을 담아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텅 빈 거리에 나온. 아, 와. 오늘 진짜 표현력이. 이제 다시 태훈이 형 가나요? 저벽 보고 할게요. 제목. 그는 언제나 닭꼬치를. 누가 읽어주라. 제가. 아, 좋습니다. 아, 좋다. 제목. 그는 언제나 닭꼬치를 두 개 먹는다.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내기를 하는데 어쩌다 한두 번 이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가 닭꼬치를 산다.
한 달 용돈이 한 달 용돈이 35만 원이라서 어, 너 진짜 눈물 났거든. 아, 나 잠깐. 아, 형이, 아, 형이 웃었던 게 아니구나. 웃었던 거구나. 계속 할게요. 몰라서 못하겠어. 나 용돈이 35만 원이라 항상 부족하다며. 그래서 오늘도 9천 원짜리 점심을 거르고. 어디론가 향하던 그였다. 세 명이 닭꼬치를 두 개씩 먹으면 18,000원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용돈을 아껴가며 닭꼬치를 먹는 것인지 용돈을 아끼려고 닭꼬치를 먹는 것인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전자라면 그의 숭고함을, 후자라면 그의 알뜰함을 증오하고 싶다. 어느 날인가 한 번은 닭꼬치 맛이 평소와 다르게 맛이 없다며 닭꼬치를 하나만 먹은 적이 있다. 그때 그날은 분명 용돈이 다 떨어진 날이었을 것이다. 아, 나 너무 웃겨. 그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유난히 힘이 없던 그의 눈망울이 자꾸 떠올라 다시 생각해보니 점점 아차! 닭꼬치 맛은 1년 365일 그대로인 것을, 변하는 것은 맛이 아니라 용돈인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그날은 아마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를 이해하게 된다. 그가 왜 그리 닭꼬치보다 더 많은 마요네즈를 뿌려댔는지. 와. 왜 그리도 데리야끼 반 소금 반을 고집했던지를 말이다. 오늘은 유난히 그에게 닭꼬치를 사주고 싶은 날이다. 아저씨! 여기 마요네즈 이빨이에 데리야끼만 소금 반이요. 아, 갑니다. 제목 4월을 위한 시. 웃으면 안 돼. 저 되게 진지해요. 처음 너를 만나는 날 나는 알게 되었다. 내 심장의 위치가 그곳이면 제멋대로 날뛰는 심장이 대원님?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찰나의 순간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 사이의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단단해지고 고결해진 느꼈지만 너는 아니었나 보다. 빛이 있어 슬퍼요. 애써 웃으며 이야기한 끝에서 나는 보았다. 테이블 저편에는 예전에 흔들림 없는 내가 아닌 내 눈조차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낯선이가 있었다. 목이 메어 걷는 내 물음에 아씨 진짜 돌아오는 건 모르겠다는 메아리만. 우리의 문제는 풀기 어렵고 사실은 처음부터 해답이라는 것이 없었었던 것지도 모른다. 나는 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4월에는 오고야 만다는 것을. 새로운 웹툰을 꿈꾸며 발신유라. 아, 제 선곡이 완전 완전 딱 맞아 떨어져. 아, 제목 빙판길. 저자 아니었나? 저자 문주영. 함께 걷고 싶어 걷자 하고 함께 취하고 싶어 술을 권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어 연인이 되었네. 하지만 내가 걷던 그 길이 빙판길임을 알고 그녀를 멈추었네. 빙판길을 계속 걷다 돌아보니 그녀가 주던 조건 없는 사랑에 빙판이 녹아있더라.
끝이야? 끝입니다. 자, 혹시 그 심사를 위해서 뭔가 주문사항이 있나요? 뭐 필요한 거라든가 뭐 개인기요? 어? 개인기요? 아니 아니 뭘로 뭘로 자, 갈게요. 네, 아차상 먼저 갈까요? 아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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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잠시만요. 네. 아, 인정 인정. 삶에 대한 여운과 느낌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으로 잘 표현하신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프로 심사인데 프로 심사. 심사위원 퀄리티가 갑자기 올라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여기 계셨구나. 대사 잠깐 고민했어요. 아 예. 여운 충격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 제시를 보시죠? 네, 정했습니다. 아, 정했다. 아, 이거 진짜. 심사위원 콜, 심사위원이 이래. 아. 잠깐만요. 그때 당시 1등 누구셨죠? 대상! 김태형! 와! 와! 당연한! 이혜인 수녀의 시처럼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쓰셔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훌륭한 심사위원이시네요. 자, 그러면 진짜 영광스럽다 이건 진짜로. 혹시 누구랑 고민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보실까요? 당연하지. 재밌잖아. 아, 좀 얼굴 웃으면서 얘기해 줄래? 아니. 목소리 너무.